자,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디자인은 요 디자인입니다. 자, 요 두 디자인을 제가 딱 고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한 세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가 시원해 보여요. 아, 여름에 요것만 입으면은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요. 원단도 굉장히 시원한 원단, 타프타 원단이라고 해서 바삭바삭한 원단으로 만들면 굉장히 시원하겠다. 자, 두 번째는,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암홀만 딱 정리하면 끝이에요. 너무 만들기 쉬워요. 그리고 예뻐요. 아, 딱 해놓고 그냥 편안하게끔 입으면서 올 여름 요거 하나면 끝. 제가 장담하건데 요거 하나면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태까지 뭐 만들어야지 이러다가 실패했다면 요 디자인을 꼭 도전하세요. 뚱뚱하건 날씬하건 뭐 상관없어요. 굉장히 편안하고 예쁜 스타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죠. 롱이에요. 아주 이 롱이다 보니까 원단이 많이 들어요. 생각해보면은 원피스, 롱 원피스 한 3마 정도 들어가니까 얘도 한 3마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줄이는 방법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 원피스를 지금부터 이제 패턴을 먼저 딱 떠볼 거예요. 패턴도 너무 쉬워요. 잘 봐야 돼요. 드롭돼가지고 어깨, 요런 어깨 만드는 방법 보여드릴 거니까 그 패턴은 그 부분만 잘 보시면 돼요. 패턴을 설명을 할 건데, 패턴은 먼저, 뒷부분에 맞주름을 하나 딱 잡는 맞주름 분량을 딱 넣어주고, 그 다음에 드롭되는 거. 어깨가, 소매가 안 달리는데, 요즘에 제가 요 디자인 마음에 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 아시죠? 나이가 들면서 민소매라든지 이런 걸 입으면 여기 부분에, 이렇게 살이 좀 이렇게 삐져나오는 게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어깨가 드롭되면서, 소매가 약간 어깨가 좀 품도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싹 가려져요, 이 디자인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에? 여러분들 여기 살 없다고요? 그러면 또 만드셔야 돼요, 예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패턴을 뜰 건데, 자, 지금부터 패턴을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패턴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 패턴을 시작했다 요 정도면은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예쁜 디자인 한번 패턴 들어 가볼까요? 자, 요 디자인은 먼저 기장을 놓을 건데, 자, 기장을 놓는데, 기장을 뒷목점서부터 바닥까지 해서 복숭아 뼈 있는 데까지 측정을 하면 보통 기본적인 사람들이라면 한 48에서 한 52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럼 중간 정도인 50으로 제가 기장을 딱 놔볼게요. 자, 나는 너무 긴 기장 싫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게 뭐예요? 맞춤이니까 얼마든지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50인 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윗부분서부터, 자, 오늘은 66 원형 패턴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 패턴의 뒷판을 딱 먼저 위에서부터 2인치까지 일단 딱 선을 그렸어요. 그리고 뒷목적을 딱 맞출 건데, 요 디자인을 보시면 뒤에 맞추는 분량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맞추는 분량을 뺄게요. 맞추는 분량은 한 4인치 정도. 그러니까 한쪽에 4인치 정도니까 2인치씩 이렇게 접어서 맞추면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먼저 4인치를 딱 이렇게 맞추는 분량을 이렇게 맞추름 분량을 4인치를 주세요. 4인치를 맞추름 분량을 딱 주고, 4인치를 띄고 얘를 딱 맞추세요. 이렇게 맞추고 카피. 자, 이렇게 카피를 딱 해놓으신 다음에 기장을 정할 건데, 여기서부터 쭉 기장을 저기서 몇을 간다고요? 50을 갈 거예요. 50을 갈 건데, 자, 이 종이를 다 하니까 이 종이를 다 해봤자 40 1이 나왔어요. 41이니까 밑으로 플러스 9인치를 할 거예요. 일단 써놓고 조금 더 붙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허리 부분이 여기가 될 거고, 자, 이제 뭐죠? 품을 나갈 건데, 품은 한 여기가 이렇게 딱 잡았을 때 2인치, 그러니까 2인치 정도 나갈 거예요. 2인치 정도, 이렇게 2인치 정도 나갈 건데, 나간 거에, 자, 민소매인데 반을 내려줄까요? 요게 이제 고민인데, 얘는 어깨가 약간 드롭되고, 이게 소매통이 작아져요, 안 내리면. 그냥 자기 어깨로 가고, 여기 어깨에서 내리면 소매통이 너무 작아지니까, 팔살이거나 이런 분들은 무조건 내려야 돼요. 자,
2인치 나갔으니까 우리가 항상 하듯이 1인치를 내리세요. 이렇게. 얘는 원래 민소매를 그냥 한다고 치면 어깨가 드롭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어깨 이렇게 되면은 내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너무 내려도 속옷이 보일 수 있으니까 안 내리는데 얘는 품이 크기 때문에 내려줘도 돼요. 어깨가 드롭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2인치 나갔으니까 1인치를 어깨를 여기 진동을 내렸어요. 자, 그리고 어깨도 쭉 직선을 쭉 긋고 자기 어깨에서 3인치 잘 봐요 여러분. 3인치 나가고 1인치 내리고. 자, 3인치 나가고 1인치 내리고 얘랑 여기 어깨랑 얘랑 이렇게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내린 데랑 직각을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여기 부분. 근데 여기서는 상관없고 직각을 내리세요. 그 다음에 얘랑 요 직각을 맞으면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요 암홀 그리는 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요 암홀이 안 예쁘면 여기가 안 예뻐요. 그렇죠? 자, 먼저 3인치 나가고 1인치 나간 데랑 곡자로, 아니 암홀자로 요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동그란 부분이 위쪽으로 가고 직선적인 부분은 밑으로 가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직각을 맞춰서 직각을 맞춘 다음에 요렇게 직각으로 오다가 요렇게 파지게끔 그려주세요. 됐죠? 자, 요렇게 여기 됐으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폭은 여러분들 이 원단 4-4인치 원단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 폭을 더 넓게 하고 싶은 분도 넓게 하시는데 저는 요 원단이 44인치일 거라고 생각하고 반을 접으면 22인치니까 20인치에서 21인치 정도만 나갈게요. 그러니까 자, 9인치를 제가 밑으로 연장을 하고 20인치 정도로 폭을 20인치 정도로 이렇게 갈게요. 그 다음에 얘를 쟤를 향해서 쭉 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주세요. 자, 이렇게 가주시면 이렇게 A라인으로 되고 뒤에 맞주름이 잡히는 옷이 된 거죠. 자, 폭이 넓어서 나는 조금 밑에 폭을 더 넓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20인치부터 더 넓으셔도 돼요. 21, 22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너무 넓은 거면은 너무 힘드니까 적당한 넓이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자, 기장까지 다 놨으니까 얘는 기니까 좀 밑으로 하고 위에 부분에 다시 와서 목 부분이, 여러분, 바로 이렇게 혼자, 지퍼 같은 게 없죠. 혼자 입어야 되니까 잘 봐요. 원 목점에서 1과 2분의 1 정도 나가. 1반 정도. 옆으로 좀 파. 옆으로 1반 정도를 팔게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한 1인치 정도 팔게요. 그 다음에 다시 선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필요 없고,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얘 맞주름을 위에서부터 여기 잡는 것보다 조금 한 2인치 정도, 한 2인치 정도는 고정을 할게요. 2인치 정도를, 고정. 여기 부분까지는 맞주름을 조금 더 이렇게 잡을 건데 이렇게 잡고 안에서 미싱으로 여기까지 받고 이렇게 맞주름이 나오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고정, 안에서 미싱을 고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지 틀어지더라도 목점에서 틀어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2인치 정도 미싱으로 고정한 다음에 맞주름을 넣는 거예요. 안단을 이렇게 처리를 안단을 할 때 여기 1인치 정도 놓고, 여기서, 요런 식으로 안단을 놓으셔도 돼요. 요런 식으로. 여기 고정되는 데다가 고정하면 되니까, 시접이 있으니까, 요렇게 안단을 요런 식으로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인치서부터 해서 암홀을 다 이렇게 박아서 넘길 거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쫙 안단 처리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판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종이 하나를 딱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이 선을 어디다 맞추냐? 끝에 맞추는 거 아니고요. 요 선, 맞추는 분량, 아까 여기 놨던 맞추는 분량 안쪽에 선을 딱 맞춰주세요. 이렇게.
손을 딱 맞춰주시면 돼요. 딱 맞춰주시고 고정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허리선 허리선을 딱 얘도 표시를 딱 할게요. 그 다음에 앞판을 가지고 와서 딱 놓을 건데 항상 요즘에 이제 다트가 없으니까 가슴 다트를 안 잡을 거기 때문에 다트만큼 내린다 그죠? 내리고 카피를 해준다. 자 이렇게 놓고 그러면 풍을 놨으니까 상관없고 뒷판이랑 똑같이 맞추시면 돼요. 뒷판이랑 뒷판 여기 비치잖아. 뒷판 비치는 애랑 똑같이 맞춰서 가면 되는데 얘는 봐봐요. 뒷판을 할 때 20, 기장은 우리가 20을 놨잖아요. 보통 4, 4인치 폭을 생각해가지고 20을 놨는데 얘도 한 20 정도로 만약에 20 정도로 이렇게 쭉 간다고 치면 각도가 예판보다는 조금 더 각도가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까지 말고 한 18인치 정도까지 갈게요. 얘도 뒷판을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연장해서 쭉 그려주시고요. 자 밑에 기장은 이렇게 맞춰주실게요. 그런데 밑에 폭이 뒷판은 20인치를 나갔는데 뒷 마주르까지 포함해서 20인치니까 얘는 20인치까지 나가면은 각도가 좀 더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한 뒷부분 앞부분은 한 18인치 정도만 나갈게요. 18인치 정도만 나가서 여기 원 점서부터 18인치까지 쭉 연결을 할게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항상 A 라인으로 끝나면은 자 우리가 볼게요. 여기 직선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의 길이가 16반 여기도 하나하고 16반을 딱 이렇게 놓으면 어깨가 A라인으로 여기를 딱 놓으면 여기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직각을 딱 맞춰서 그려주시고 딱 곡자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 직각을 살짝 맞춰주시고 뒷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이 길이랑 맞아야지 되니까 자, 이 길이랑 여기서 딱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 부분에, 앞에 부분에 배불림으로 반인치 정도 내려주셔도 돼요. 앞에가 아까 우리 다트를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기 때문에 반인치 정도 내려서 옆에 선이랑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앞에가 살짝 들릴 거 아니에요, 가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배불림 정도. 내가 가슴이 크다. 그러면은 4분의 3, 1인치까지도 주셔도 되는데 옷이 넉넉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 반인치에서 4분의 3 정도만 밑으로 더 내려서 이렇게 옆이랑 연결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밑에는 이렇게 끝났어요. 이게 여기 부분은 18인치에서 20인치 정도 나오면 되는데 각도가 너무 휘어지면 미싱할 때 울어요. 바이어스 방향을 너무 걸리면 울리기 때문에 약간 비바이어스로 걸리게끔 18인치 정도 해주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부분은 됐죠. 자 위에 부분 앞판 위에 부분 가볼게요. 자 얘도 직각으로 짠 하고 연결시켜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어깨점에서 3인치 나가고 1인치 내려라. 3인치 나가고 1인치 내리고 암홀자로 자 각도가 이렇게 동그란 쪽에 위로 가게끔 해서 이렇게 가고 직각을 살짝 그려주고 또한 얘랑 연결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직각이랑 이렇게 오면서 연결되게끔 이렇게 암홀 그릴 때 잘 안 되시는데 제가 놓는 선을 잘 보세요. 요 큰 선을 쫙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됐고 자 어깨 아까 1반 나갔으니까 저희도 1반 나갈 거고요. 앞에 부분은 목 부분은 이 디자인이 약간 V잖아요. 한 4인치 정도 내려서 곡자로 이렇게 연결 앞부분 골시 뒷부분은 여러분들 골시로 하셔도 되고
원단을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선을 넣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여기 앞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게 다 패턴 끝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재단 재단만 하시면 되는데 재단은 이렇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재단을 이렇게 딱 놓으시면 전체적으로 쭉 놓으면 보통 한 3마 정도 이게 뭐지 골시각이기 때문에 한 3마 정도가 나올 거예요. 3마 정도가 나올 거고 3마를 좀 원단을 줄이고 싶다. 4인치든지 뭐 50, 60인치든지 무조건 3마가 나와요. 폭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쓸데없이 남는 데만 생기는 거지 4인치로 제가 이 패턴을 떴기 때문에 요 기장으로 골시골시로 가시는 게 제일 낫고 나는 한 두마 반 정도다 그러면은 요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엇갈려서 뒤에 라인을 넣으셔가지고 두마 반 정도로 요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렇게 재단을 요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안단 아까 앞판 안단도 표시할까요? 1인치 내린 다음에 직선으로 이렇게 딱 그려줄게. 안단은 요렇게 여기가 안단이에요. 안단이 너무 여기 짧으면 이렇게 기어 나오니까 안단은 여기서부터 한 4인치 정도, 4인치 정도 놓고 여기랑 직선을 놓고 안단을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몸판 뜨고 조금 이따 요 안단도 앞판, 뒷판, 안단도 만드시면 고기 재단이 끝이에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 앞판, 뒷판 패턴이 다 끝났어요. 자, 패턴이 딱 됐잖아요. 그럼 재단도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뒤집어서 미리 만들어서 만든 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이번에 하려고 자 요렇게 뒤를 제끼면 요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단을 딱 했어요. 시접을 주고 잘랐어요. 그 다음에 심지를 몸판에 늘어나지 못하도록 몸판에다 심지를 붙이고 네크나 요런 데 다대테이프 어깨에 늘어나지 못하도록 다대테이프 붙이고 모든 옷을 만드는 거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단 잘라서 안단 받고 진동 이거 암홀 받고 그 다음에 주머니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은 주머니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자, 제가 요번 디자인은 미싱이 여태까지 옷 만들기 정석을 보신 분들이랑 너무 쉬워서 만드는 과정 그렇게 올려놓지 않았어요. 미싱을 좀 시작한 분이라면은 패턴만 뜨고 자른 다음에 바로 입으실 수 있을 정도로 옷이 굉장히 쉬워요. 원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바삭바삭 소리 나죠? 시원해요. 일단은 몸에 딱 달라붙는 것도 적고 그래서 일단 시원하기 때문에 요 원단을 사용을 했고 민소매에 요렇게 원단을 맞추름을 잡아서 주머니까지 넣어주시면 오늘 이 만드는 게 진짜 쉬워요 여러분들. 맨날 맨날 쉽다고 그래 라고 하지만 요번 디자인은 너무 쉬워요. 팔이 안 달리니까 일단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요번 디자인은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요거 만든 거를 이렇게 우리 자막녀가 한번 직접 입었는데 쇼핑몰 모델처럼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마른 사람서부터 뚱뚱한 사람들까지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민소매 A라인 맞주름 원피스 굉장히 기네요. 그냥 예쁜 원피스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드시면 여러분들도 요번 여름에 충분히 예쁘게 잘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바로 도전해 보시고요.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더 예쁜 옷을 가지고 더 쉬운 옷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